뉴욕시 병원에서 처음으로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가 확인됐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축소 보고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연이은 뉴욕시 지하철 내 범죄 급증세에 따라 뉴욕시경이 시 전역 승강장과 열차 안에 추가 경찰 인력을 배치합니다. 각 주의 주지사들이 대학권의 백신 통계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체 약물 과다 복용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훈입니다. 뉴욕주 일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커네티컷 페어필드 카운티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첫 번째 남아공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환자는 현재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이 남성이 최근 여행을 떠난 이력이 없어 지역 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커네티컷 보건당국과 협조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등장한 남아공 변이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중대한 변이가 발생한 종으로 전염성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감염자도 11명 추가 확인돼 총 7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8건이 뉴욕시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3건도 서퍼 카운티와 록린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뉴저지주에서 36건, 커네티컷에서 42건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많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7개 계통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변이는 같은 계통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뉴욕주는 320만 명이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뉴욕시는 1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마쳤으며 뉴욕주 확진율은 3.53%로 낮은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은 4.62%로 뉴욕주에서 가장 높은 상태이며 맨해튼 지역이 4.53%로 두 번째로 감염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됐음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코모 주지사의 이 같은 시인은 최측근 보좌관 멜리사 드로소가 최근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의 화상회의에서 요양시설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숨긴 점을 인정한댔다는 것입니다. 드로사는 작년 8월 주의회가 요양시설 사망자 집계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망자 수를 악용해 뉴욕주를 공격하는 정쟁 거리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주 검찰은 지난달 28일 요양시설 코로나19 관련 실제 사망자는 15,000여 명 이상인데 뉴욕주는 8,500명이라고 축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포모 주지사는 뉴욕주 관계자들이 이 회의 사망자 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은 연방정부의 사망자 집계 보고 독촉에 우선 대응하느라 보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사망자 수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의회 공화당에서는 코모 주지사가 사망자 은폐에 관여했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나온다고 정치 전문 매체 플루트콘을 보도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A트레인 열차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두 명의 여성이 각각 이유 없는 폭행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이은 뉴욕시 지하철 내 범죄 급증세에 따라 뉴욕시경은 시민들의 안전한 출퇴근길을 위해 새로운 지하철역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경 68세 여성이 125번가와 세인트루이스의 북쪽 방향 A트레인 승강장에 서 있다가 갑자기 다가온 남성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근처 CCTV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가 분노에 찬 듯이 현장을 걸어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어 오늘 낮 12시경에는 타임스퀘어역 AC1라인 승강장에서 71세 여성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해당 용의자는 여성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뒤 열차에 뛰어올라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노숙자들을 상대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은 큰 부상을 입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용의자는 21세 노숙자 로베르토 로페즈. 지난 12일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그의 살인 행각은 단지 몇 시간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피해자들의 목과 몸통에 큰 칼침을 놓아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피 묻은 옷을 입고 워싱턴 하이츠의 오토반 에비뉴를 걷고 있는 로페즈를 발견하고 그를 추적한 끝에 일요일 오후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내외로 끔찍한 범죄가 증가하자 어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MTA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정부에 지하철 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경찰청 교통국 직원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뉴욕시 전역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경찰력을 증강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 교통국에 따르면 앞으로 644명의 추가 경찰 인력이 전체 지하철역 승강장과 열차 안에 배치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경우 경찰관들은 문제의 열차를 정차시킨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앤서니 과다뉴 뉴욕시경 교통국 국장은 모든 과정이 신속할 것이라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항은 머지않아 바로 시행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시정부에 이와 같은 경찰력 증강을 요구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발표된 추가 경찰력 644명 이외에 1,000명의 경찰관이 더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와 지방 정부가 백신 부족으로 인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 주의 주지사들이 대학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주지사들은 백신 통계와 연방 주 정부 간 이원화한 백신 보급 체계 두 가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미 주지사협회 사무위원회는 백악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과 관련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조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들은 CDC의 공식적 백신 배포 수치가 현장에서 직접 받는 수량과 달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실제 의료진이 접종한 백신 수치도 CDC 통계와 일치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주지사들이 백신 수급의 제약이 전국적인 부족 현상 때문이지 주지방 당국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연방정부가 대중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대형 약국 체인과 요양시설 등에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백신을 직접 공급하기도 하는데 주정부가 이곳에 백신을 중복해 공급하지 않도록 그 명단을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바이든 정부가 전 행정부가 시행한 백신 보급 체계를 재조정하기보다는 추가 보급에 중점을 두면서 배포 절차가 더 복잡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속도를 높이겠다며 주지사들이 고령자 등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성급히 확대한 점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고 CNN은 비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백신 접종 대상자를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지만 예약 사이트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신청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어제 오전 9시부터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한 뒤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술적인 문제로 예약을 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서버가 불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주는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주가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접종 자격을 가진 주민 수는 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로 늘고 특히 뉴욕시의 경우 기저질환자와 9.11 테러 피해자까지 합쳐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주민이 4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뉴욕주가 각 지역에 마련한 13개의 메가 백신 접종 사이트는 최근 예약이 몰리면서 단 2개 사이트만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해당 웹사이트에 총 100만여 명이 접속했지만 10만여 명 정도만 예약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약물 과다 복용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약물 과다 복용 건수가 최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18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0월 10일까지 1억 8천만 명 이상의 응급실 방문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약물 과다 복용 건수가 전년보다 최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USA Today 등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약 2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봉쇄 조치가 시행되자 전체 응급실 방문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3% 급감했지만 약물 과다 복용은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19년 5월부터 12개월 동안 전년에 비해 18.2% 증가한 8만 1,000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발표 이후 몇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특히 2019년 6월에서 2020년 6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약물 중독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된 데다 가족이나 지인의 감염과 사망, 실업, 격리 후유증 등의 심리적 타격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면 치료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의대 오웬 랜더 박사는 약물 중독 치료는 대면 진료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급성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대면 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다음 달 9일 정오부터 시작돼 3월 25일까지 이어진다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H-1B 비자 신청과 접수 제도가 2단계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올해는 3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서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H-1B 비자 신청과 접수 제도가 두 단계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와 추첨, 당첨자 대상 정식 신청서 접수와 심사 등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취업비자 신청 사전 등록을 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 추첨해서 당첨됐는지의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접수를 통해 제출된 비자 신청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추첨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 등록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추첨에 당첨되면 고용주는 취업 비자를 스폰서할 신청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최소한 3개월 동안 H-1B 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현재 유학생 신분자가 OPT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경우 OPT 유효기간이 새로운 취업비자 효력일인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더라도 OPT 만료일에서 10월 1일 사이 기간에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까지 덮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다수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는 에볼라 유행을 공식 선포했고 중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일주일 새 네 번째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유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에볼라는 소량의 체액만으로도 전염되는 병원균으로 감기 증세를 동반한 고열과 내부 장기출혈을 일으켜 환자를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앞서 서아프리카에서는 지난 2013년 말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수도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 2016년까지 1만 1,300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비정부 국제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따르면 이때 에볼라 확산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가했고 향후 발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50만 도스의 백신이 비축돼 있습니다. 현재 기니 보건부는 전날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 증세로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며 남동부 은제레코에서 간호사 1명이 지난달 말 질병에 걸려 사망한 뒤 2월 1일 매장됐는데 이 간호사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8명이 설사와 구토, 출혈 등 에볼라 감염 증세를 보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들 8명 가운데 3명이 추가로 사망했으며 4명은 입원 중이라고 당국은 부연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민주 콩고에서도 지난 7일 석 달 만에 에볼라 사망자가 보고된 이후 네 번째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하버드대 교수의 망언에 대해 직접 나서서 반박합니다. 오는 17일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할머니는 현지 학생의 초청으로 참석해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날 온라인 세미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또 할머니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엽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5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폭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납치된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을 실은 논문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대 연구팀은 최근 뉴욕시를 포함한 북동부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열차 서비스 시설의 공기오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 전철역의 공기오염은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오가는 패스트레인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뉴저지주 호보큰에서 뉴욕시 로어맨해튼 서쪽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패스트레인역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역으로 공기오염 기준인 2.5PM 정도의 미세입자가 1,49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레인에 이어 뉴욕시 전철이 2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워싱턴, 보스턴, 필라델피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그나마 뉴욕시 전철이나 패스트레인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기 중에 2.5PM 크기의 미세입자가 많으면 심장과 폐계통의 기저질환자의 폐와 혈관에 쉽게 침투해 조기 사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 등이 미세입자에 노출되면 심장마비, 부정맥, 중증 천식, 폐기능 저하,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3년 전 오늘 파크랜드에서 총격범 1명이 학생 14명과 교사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파크랜드 지역 사회와 함께 총기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를 위해 애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종식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의회에 상식적인 총기법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총기 판매 시 이력 조회 의무화,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 금지, 총기 제조자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 이 학교 학생 출신인 19세 남성이
난입해 반자동 소총을 쏴 17명이 숨졌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 학교 학생과 유족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 옹호자들과 공화당의 반발로 포괄적인 총기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